진짜 춘천을 좀잘 보고 좋게 보려면 이런 신축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계획 작은 걸좀 하고 싶다라는,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 맞아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할 아, 게 되게 많은 것 소양은 되게 많아요. 같아요. 사실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소액 투자 네네네. 그리고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주택수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뭐 중도금 대출 때문에 사실 규제 지역은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규제에서 가장 유망한 데가 그 중에 춘천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맞아요. 저희가 춘천에서만 일을 한다고 춘천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규제 중에서도 춘천이 괜찮지 않으세요? 시간 궁금할게. RTX까지 8시간이면 돼요. 1시간 7분. 용산까지 가서 여의도까지 1시간 반이면 끝나요, 춘천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리는 상당히 멀긴 하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서울 내에서도 2시간 거리도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괜찮죠. 실제로 출퇴근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만 있는 거고 아니, 출퇴근도 있고. 다 앉아서 못 가요. 서서 와야 돼요. 네, 금요일 날막 이럴 때 보면 다 서서 와야 돼요. 여기가 또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계절 탄다는 게뭐 학교 이렇게 막 학교 계절 많이 타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또 공무원들 많잖아요, 또. 공무원사이고 또 교수나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학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안정적이에요. 계절도 타지만은 걔네들 이제 인사이동 그 계절도 근데 이제 타잖아요. 사실 한 5년 전에는 그것까지만 해도 뭐한 1, 2월에 막 전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상당히 겨울에도 잘 되죠. 바빴어요. 겨울에 바쁘고 방학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사를 하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전출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오히려 되게 편해요. 전세가 없는 거예요. 뭐 맞아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사실 전세 빼기 되게 바빴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시즌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졌네요. 네네. 네,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가평에 아시잖아요. 이편안하고 차이. 6개월 전매 있고, 그 다음에 양평에도 좀 있고 한데, 춘천이 그래도 이런 생활 수준이 조금 높다고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공무원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셔서, 이건 이제 저희가 약식을 그리는 거예요. 잘 사이즈를 이제. 가셨네요.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제 여기는 지금 주거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GS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고, 약사 52구는 모아요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왔고, 네, 여기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죠. 아, 들어왔네요. 500세대 여기가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요? 네, 두미를 대신 들어왔어요. 군인 아파트. 관사로 쓰고 있고, 여기 사고역은 아직 진행된 게 없어요. 다 지금 진행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이, 파크 자이까지 다 들어왔고, 예. 파크 자이가 조금 덜 놓은 느낌이 아, 들더라고요. 그게 차트를 보니까. 왜냐면 등기 권리증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 권리증이 나오고 실제로 분양권 상태에서만 거래가 되었고 매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이거 세를 어떻게 맞춰요? 없어요. 다 세가 실입주가 거의 한 80%, 85% 이상이에요. 지금 트루엘도 그렇지 않나요? 트루엘은 굉장히 많아요. 전월세가 오히려. 그왜 거기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트루엘이 아니고 우미리. 아, 우미리는. 아, 우미리. 우미리는 지금 올해가 거의 2년인데도 저러고 있어요. 어떻게? 올해 뭐 7월에 나온대요. 근데 이제 여기 자이는 한 다음 주 정도면 다 우편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거래 사례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예상할 때는 한숲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한숲이랑요? 네. 그리고 실 여기는 전월세가 아예 안 나와요. 실입주가 많아서. 차트 보니까 여기가 확실히 여기보다 확실히 덜 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분양권 상태에서도 거래가 별로 없었으니까 실입주가 많으니까. 보다 지금 한숲 시티가 지금 얼마 정도 하세요? 한숲시티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가 2835세대예요. 1, 2차로 분양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3억 5천에서 3억 8천, 거의 4억 치고, 그다음에 29평이 4억 5천대, 그다음에 34가 5억 8천, 그렇죠. 네, 이것도 5억 그다음에 훨씬 적네. 39가 5억
8천. 어? 5억 8천. 그 다음에, 아, 6억이 넘었네요. 전체적으로. 5억 8천이 34, 39가 한 6억 5천, 6억 7천 정도고, 45평, 45평이 7억 5천에 나와요. 근데 7억 5천에 하나 나왔는데, 몇달째 안 팔려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단지내 초중이 들어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초중이 이제 막상 개교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여기는 갭투르는 적절하진 않아요. 가격이 지금 뭐 제일 많이 뛰어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퇴계 이양 같은 경우에는 34평에 여기 입주 때 2억에서 2억 2천 밖에 안 했어요.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죠. 지금은 2억 9천에서 3억 넘어갔어요. 1억 가까이 올랐어요. 확실히 여기 붙어 있으니까 효과를 본다. 효과가 똑같잖아. 학교 사이에 두고. 근데 여기도 뭐 도배만 하면 깨끗한 집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단지가 홈플러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현진 에버빌 2차, 1차. 여기에 이제 주로 인기 많죠. 예, 소득 수준이 좋았던 분들이 여기 주로 사시다가 2편 안으로 이사하시고 다시 이제 롯데나 타워로 많이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약간 이제 조금 소득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들어왔고 갭투로 많이 들어왔고 그래요. 맞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많이 왜냐면 2편 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28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이 많이 떨어진 거죠. 가격이 그 당시에는. 지금 그러면 저 파크자이가 네. 어디 계신지 어느 정도 하시는지 파크자이가 지금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안 4억? 떠... 4억 정도 나왔네요. 실거래 34가요? 33이 4억 3천에 이렇게 언제죠? 거래된 게? 이게 그렇죠. 그렇게 거래 싸게 될 수는 없어요. 20년이네. 네, 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네. 최근에 거래가 없네. 없어요. 등기도 안 나왔을 뿐더러 지금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렇네. 네. 아이고. 하시겠으면 조금 내고 해서 하시면. 이런 럭키도 사실 굉장히 싼데 여기는 다 올 리모델링 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호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죠. 네. 아, 진짜 돈만 있으면 여유만 되면 저기에 괜찮아 보이네, 저기. 그렇죠? 어디요? 타워? 미소? 아, 타워? 아니요. 네, 타워하고. 타워가 제일 좋지. 제일 좋죠. 좋죠. 돈 있으면 그거 하면 되지.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타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미소짐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프로지오 2차가 9월 입주인데, 지금 전세를 지금 이제 슬슬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34평이 3억 5천에서 4억 달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여기가 그럼, 여기는, 여기 초피에 산 사람들은 거의 그냥 무피예요. 오히려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그냥 무피예요. 분위기가 좋네. 무피고 3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세 4억에 이제 들어올 수요자는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는 3억 5천에서 4억을 봐요. 근데 이제 여기가 프로지오 1차가 1175세대예요. 여기가 이제 한꺼번에 뭐 한, 제가 예상할 때는 한 30-40%? 30% 정도는 전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0%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많지 않거든요. 춘천시내 아파트에서 한 조개씩만 빼면 금방 없어지는데 그래도 한 3억 5천에서 4억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 정도인데 받아줄 수 있냐? 그렇죠. 제가 뭐 그 정도면 이제 웬만한 여기 아파트 하나 받아주죠. 살 건데 받아주죠. 받아준다. 네. 보통 분들이 그런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저희도 부동산 한 지 뭐, 그래도 10여 년은 훨씬 넘었는데, 1억이라는 돈이 그전엔 상당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출 받아보면 되니까. 뭐, 그냥, 네, 1억, 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80% 전세 대출 받고, 내 돈 20%만 있으면, 딱 좋은 게 지금 금리가 싸니까, 문 좀 열어놔야 되겠다. 대출이, 대출을 80% 받아도 3% 미만이잖아요. 3% 미만이니까 상당히 싼 거죠,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들어오는데도 별로 무리 없이 들어오는 거죠. 대출 받아서 오기 때문에. 실제 클래스 입주할 때 네. 전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아, 전세가가 그때 얼마 안 2억 5천, 2억 3천 이랬어요. 그래도 거의 들어가는 돈이 없었어요.
여기는 뭐 제가 분양 전에도 다 이랬던 곳인데 여기는 한 2억 3천에서 2억 5천까지는 전세가 나갔어요. 2억 8천이 분양가였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전세 그렇게 잘 안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 빠졌어요. 빠졌어요? 뭐 이렇게 막 날개 친 듯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다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